태양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잘못된 정보가 퍼져 사람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관광객은 크게 줄었습니다. 동시에 관내 숙박업과 소매업, 특히 음식점의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최악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오시다 보면 여기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주차장에 차 한 대도 없죠. 큰일입니다, 지금. 거의 90%가 다 지금 취소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태양군이 지역 상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군청 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이 지역의 여러 식당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규모 인원이 밀집해 식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관내 상인들을 돕는 겁니다. 네, 평소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침체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군청 구내식당은 2월 말까지 운영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태양군은 타 관공서와 공공기관의 참여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실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런데 군에서 이렇게 나와주시니까 참 많이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위생관리에 철저히 해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전국의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군내 식당 운영을 공식 전면 중단한 태양군은 관내 식당의 위생관리 지도를 강화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응을 이어온 태양군은 계속해서 전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군민의 안전은 물론 지역경제에 피해가 없도록 세심히 대응하겠다는 각오입니다. TNTV 오지민입니다. 태양TV